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오늘은 한국 입국을 위해 코로나 검사부터 하러 갈게요. 한국 입국 시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한데요. 비행기 출발일 0시 기준으로 PCR 검사는 48시간 이내, 신속항원 검사는 24시간 이내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을 갈 예정이라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숙소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할게요. 코로나 검사를 받을 메드 컨설트 클리닉이 있는 큰 길에서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병원 안까지는 지금 여기서 도보 2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해요. 여기서 왼쪽 방향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길을 따라 직진해 주세요. 길 끝에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병원이 있는 건물. 메드 컨설트 클리닉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두 개 다 가능한 병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미리 병원 사이트나 여행 플랫폼에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건물로 들어가면 3층에 병원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통로를 따라 줄을 서주세요. 코로나 검사를 위한 대기줄이 무지 길죠? 일단 병원으로 들어왔다면 먼저 접수 창구에서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중 어떤 검사를 받을지 말한 후 접수 창구 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PCR 검사를 받을 분은 RT-PCR,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분은 ATK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휴대폰으로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면 이제 다음 창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1번 창구에서 휴대폰으로 작성한 이름, 여권번호, 검사 종류를 재확인하고 이렇게 접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럼 2번 창구로 가서 검사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신속항원검사는 500바트, 수납이 끝나면 3번 창구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돼요. 검사 후 음성 확인서 발급까지 10분이면 되는데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30분까지 대기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발급 완료. 발급한 서류에 여권 번호와 이름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공항으로 가기 전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도 검사와 음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항 1층 게이트 3번, 8번으로 나가면 각각 검사센터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3번 게이트 검사센터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만 24시간 가능하고요. 비용은 500바트. 검사 후 30분 이내 음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8번 게이트 검사센터에서는 PCR, 신속 항원 검사 둘 다 가능하고요.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은 250바트. 이곳은 검사 후 1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검사하려는 사람이 많아 몰릴 경우에는 2시간까지 대기할 수도 있어요. 공항에서 하실 분들은 무조건 일찍 가서 검사 받아주세요. 코로나 음성 확인서 잘 챙기고 이제 카오산 로드 3대국수집으로 밥 먹으러 갈게요. 택시를 타고 쿤댕 쿠어이짭 유안으로 갑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초록색 식당인 쿤댕 쿠어이짭 유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돼지고기로 육수를 내는 쿠어이짭 국수 전문점으로 짠내 투어에도 소개된 적이 있어요. 국수의 면이 끈적해서 끈적국수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 태국 배달앱인 라인맨과 레스토랑 리뷰 플랫폼 윗나이에서도 인정받은 맛집. 카오산 로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메뉴판을 받을 텐데 국수 맛은 다 동일하고 계란 추가와 양에 따라 4가지로 나뉘고 60에서 80바 사이. 제가 주문한 건 계란이 들어간 끈적국수. 과연 그 맛은 어떨지 먹어봤는데요. 면은 당면같이 쫄깃해서 입에 착 감기고 국물은 딱 소고기 라면 같더라고요. 끈적국수와 함께 시킨 스프링롤. 튀김임에도 눅눅한 느낌 하나 없이 바삭바삭. 기름기가 적어 담백해서 끈적국수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프링롤과 함께 제공되는 민트 잎과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한국인에게 정말 익숙한 맛으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곳. 식사가 끝난 후 음식을 먹은 테이블에서 직원을 불러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호기의 끈적국수 먹방편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국수로 배도 채웠으니 배낭여행자들의 성지 카오산 로드로 가볼게요. 카오산 로드까지 도보로 10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카오산 로드에 도착했습니다. 카오산 로드는 400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인데요. 배낭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거리로 절대 잠들지 않는 거리라고도 불려요. 길거리 간식, 술, 마사지, 숙박시설 등 저렴한 가격으로 휴식과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술과 함께 떠들썩하고 신나는 분위기를 원한다면 밤에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낮에 가서 안적했지만 거리를 따라 길거리 음식도 다양해 볼 수 있었고 레게머리와 해나를 해볼 수 있는 곳도 있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꼭 봐야 할 카오산 로드의 랜드마크 맥도날드 아저씨와 사진을 꼭 남겨주셔야죠. 길 따라 천천히 걸어다니며 여러 상점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여행의 마지막이니 피로를 풀러 발 마사지를 받기로 했어요. 다양한 종류 중 발과 상체 마사지 1시간짜리 300바 상품으로 선택했어요. 먼저 신발을 개별 가방 안에 보관한 후 직원을 따라가면 깨끗하게 발을 씻겨주세요. 그 다음 1층 의자에 앉아 먼저 발 마사지를 받게 되는데요. 오일과 밤을 발라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오래 걸어서 찾아오는 발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시원했어요. 발 마사지가 끝나면 2층으로 올라가 머리, 어깨, 목, 허리 마사지로 이어집니다. 방콕의 더운 날씨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카오산 로드에 왔다면 꼭 봐야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카오산 로드 윗골목에 위치한 람부뜨리 거리입니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업적으로 바뀌어가는 카오산 로드와는 달리 예쁜 술집과 식당들이 이 거리에 모여 있어 요즘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예요. 카오산 로드보다 분위기 있게 맥주 한잔 즐기고 싶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카오산 로드 구경은 끝나고 이제 방콕 관광으로 출발할게요.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툭툭이를 타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툭툭이를 탈 때는 흥정은 필수. 지금 저희가 내린 곳은 방콕 왕궁과 이어진 와프라케오 입구인데요. 방콕 왕궁과 와프라케오는 함께 위치해 있어 입장권 한 개로 동시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 매표소가 있는 곳은 방콕 왕궁이 아니라 와프라케오 입구. 이곳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국가 행사에 따라 개방하지 않는 날도 있기 때문에 방콕 왕궁을 방문하기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방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옷차림인데요. 반바지, 민소매는 입장하실 수 없어요.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면 사원 근처 가게에서 코끼리 바지나 스카프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툭툭이에서 내렸다면 와프라케오부터 먼저 보러 갑니다. 들어가기 전 체온 체크와 복장 검사를 하게 되고요. 통과되었다는 뜻으로 옷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입장하게 돼요. 이제 매표소가 있는 곳까지 길을 따라 쭉 걸을게요. 길이 하나뿐이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 여기가 입구. 입구로 돌아서니 와프라케오가 뒤편으로 보이죠? 이곳을 지나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입장권 매표소가 나옵니다. 와프라케오와 방콕 왕궁 포함한 금액으로 성인 기준 500바트. 참고로 왕궁 내부는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이라 정말 무지무지 더워요. 매표소를 지나면 편의점과 카페가 있는데 꼭 여기 들러서 마실 것을 사서 가세요. 마실 것을 샀다면 이제 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입장권 티켓을 확인하는 곳인데 왼쪽 줄은 태국인들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줄이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와 같은 외국인을 위한 대기 라인입니다.
티켓 확인이 끝나면 안내책자가 있는데 한국어 안내책자도 있으니까 꼭 챙겨주세요. 자, 이곳이 바로 와프라케오입니다. 와프라케오는 국왕의 제사를 치르는 왕실의 수호사원인데요. 다른 사원들과 달리 승려가 머물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에메랄드빛이 나는 불상이 있어 에메랄드 사원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이곳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건축물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것, 에메랄드 부처를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세워진 동상인 악마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은둔자로 라마 3세 때 태국 전통의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청동 동상이라고 하네요. 와프라케오 입구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종 모양의 황금탑이 보이는데요. 라마 4세 때 부처님의 유물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사리탑입니다. 탑 옆에는 프라몬돕이 있는데요. 몬돕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로 자개 장식으로 된 책장에 불교 성전을 보관하고 있는 불교 도서관이라고 해요. 자, 이제 이곳은 와프라케오의 메인 건물인 프라 우보소디입니다. 금박과 컬러 유리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 건물 외벽이 특징인데요. 이곳에 바로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높이 66cm, 폭 48.3cm 되는 크기의 불상으로 태국 전통 양식의 목과 곡좌에 가부좌를 한 형태로 안치되어 있어요. 1년에 3번 태국 국왕이 손수 불상의 승복을 갈아입히는 예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가셔야 해요. 내부는 촬영 금지이고 불상을 향해 발을 뻗고 앉으면 안 되니 주의해주세요. 불상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건물 안 외곽벽이 벽화들로 가득 채워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인돌 라마야나 서사시의 태국 버전인 라마키엔의 이야기를 묘사한 벽화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와프라케오에 있는 이국적인 건축물들 하나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죠? 이제 방콕 왕궁으로 이동해 볼게요. 방콕 왕궁은 짜그리 왕조가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라마 1세가 수도를 방콕으로 옮기면서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라마 1세부터 9세까지 총 9명의 왕이 이곳에서 거주했는데요. 현재는 라마 10세가 주인으로 있는 왕궁으로 궁전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건물이 정말 독특한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유럽과의 교류로 군데군데 서양 건축물의 특징이 보여요. 특히 여기 짜크리마하 프라사돌은 유러피안 스타일의 하부와 태국 스타일의 지붕이 혼합되어진 건축물이에요. 이국적인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왕궁 관람까지 끝나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카페가 이곳에 있어요. 정말 엄청 더워서 안 들릴 수가 없는 곳. 카페에서 더위를 식히고 나오면 와프라케오와 방콕 왕궁 관람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와다론 풍경이 멋진 곳에서 식사하러 갈게요. 택시를 타고 가볼까요?